이번 영상에서는 피부톤을 만드는 빠른 방법을 안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작업을 위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상단 셀렉트 메뉴에서 컬러 레인지를 선택해줍니다. 셀렉트 항목에서 스킨톤즈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컬러 피커 패널에서 원하는 피부 색감의 어두운 톤을 선택해줍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마스크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인물 사진의 피부 부분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인물 사진의 피부의 다른 영역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마스크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패더 값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썸네일 아이콘을 클릭해 작업 화면으로 이동해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컬러 번으로 변경해줍니다. 레이어의 필 수치를 약 15에서 25% 정도로 변경해줍니다. 단축키 Ctrl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원하는 피부색의 밝은 톤을 선택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컬러 도기로 변경해줍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솔리드 컬러 레이어들을 선택해줍니다. 단축키 Ctrl G를 이용해 그룹 폴더로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톤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면 변화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